짜잔. 일대는 네. 어떤 데인가요? 아, 저희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 물이용 부담금으로 그 걷어지는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보통 이제 한강 수계나 이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쪽 팔당호의 수질이나 상태 생경이나 그 물이용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홍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 앞에 한강유 환경청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. 한강 지킴이 한강 멘토.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? 네? 한강 체험학습. 한강 체험학습. 아무나 탈 수 있는 배는 아니잖아요. 환경청 물 따라해보세요. 하나씩 물, 물 이, 이 용, 용 부, 부 담, 담 금. 오케이. 야, 한 번에 잘 연결했어. 물이용 부담금. 오케이, 두 개. 오케이.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부담을 하는 돈이에요. 엄마, 아빠, 언니, 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 사는 집에서 만약에 무료 부담을 낸다 하면은 한 달에 3,500원 내지 4,000원 정도 수도세 안에 이렇게 들어간대요. 근데 저희는 지하수는 no. 감각으로. 근데 수도물 틀 텐데? 저희는 못 써요. 환경청. 떤 이유가 있어요? 그걸 한번 실험해 보는 건데 테스트. 아, 여기 창문으로 볼 때랑 이렇게 떠서 봤을 때랑 차이점이 있어요? 아, 그냥 강물을 봤을 때는 더 더러워 보였는데 떠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친구들은? 저요? 네. 아, 너무 더러워 보이는데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. 진짜요? 네. 그 정도로 깨끗해 보여요? 네? 뭐라고요? 거짓말 하시던 말이에요. 저 잘생겼어요? 못생겼어요? 잘생겼어요. 진실되네요. 떠서 해보니까 실험해 보니까 어때요? 되게 신기했어요. 자, 선생님이 방금 실험 키트를 가지고 물을 넣었어요. 네. 빨간 색깔이 나오면 이게 깨끗하다는 걸 증명을 했죠. 네. 근데 왜 생탁수단을 타고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할까요? 선생님, 교장선생님이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보라고 하셔가지고 많은 학습이 있는데 네, 여기 물안경에 대해서 이 생태 학습선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. 없어요. 저희 지역이 저희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이고 이 자연환경이 이제 실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이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. 하나, 둘, 셋!